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00일 남았네요. 100일주 먹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100일주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100일 남았으니까. 네. 예.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지금 7, 8월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9월달만 돼도 좀 괜찮고 공인중개사법은 9월 말부터 한 10월 초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지금은 당연히 시험 봐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100일이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예, 뭐 시간으로는 2400시간인가 얼마 남았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남았으니까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빨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100번입니다. 100일 남았는데 10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것은 했는데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1번에 27, 28, 29, 30이 있는데 이게 휴폐업 신고입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휴폐업이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휴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근데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이미 휴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록증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하는 거니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미반납. 반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첨부, 제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미제출, 미첨부, 미반납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해도 되니까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둘 다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네 개가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 그래서 100번 문제는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휴폐업은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자, 모두 미리 신고인데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3월 이하인 경우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해야 되고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그래서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6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을 하면은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또한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는데 6월 초과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면 징집으로 인한 이병, 군대 가는 것,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학교 가는 것,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것 이런 경우는 6월 초과할 수 있고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신고는 휴업되어 있다가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 끝나면 그냥 업무하면 되고 업무 재개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휴업은 재개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반납한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개신고를 해야 됩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 변경신고도 변경신고라는 것은 만약에 4개월 휴업하겠다고 했다가 5개월로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 변경신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휴폐업 100번은 아까 말했지만 4개 모두 다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이기 때문에 답 5번입니다. 100번은 휴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다. 자, 그 다음에 101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3월 초과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미리 신고입니다. 2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예, 첨부, 반납, 제출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재개의 경우에는 변경의 경우에는 미반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하거나 변경신고하기 때문에 2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휴폐업은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 4번 징집으로 인한 이병의 경우에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징집, 이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100번에 2번이고 10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개월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취약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예, 원칙 6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휴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즉시는 아니고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하고 즉시하고 뭐가 더 빨라요? 즉시가 빠르죠. 즉시는 이유 없이 유효를 불문하고 즉시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폐업을 해봤어요. 폐업하니까 등록관청에서 폐업 신고하러 가니까 간판 떼고 그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판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길 건데요 이럴 때만 알았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볼 그냥 알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즉 그는 무조건 간판 즉시 떼야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어느 정도 지체도 된다고. 왜냐하면 간판 새 거 달아가지고 금방 안 떼고 또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지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고 즉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즉시입니다. 그 즉시가 더 빠른 개념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입니다. 103번 자 기억에 보니까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했는데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니언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분사무소를 우리 법에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국토부에서는 이게 분사무소를 별도의 법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분사무소의 직원이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에게만 있답니다. 만약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그 직원하고 법인 자체의 책임이 있답니다. 법인 자체에 법인 대표자 자연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뭐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니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맞습니다. 디귿 치약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과할 수 있는데 이상이라고 해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치약을 이유로 6개월도 가능하고 6월 이상도 사실은 가능하죠. 초과도 가능하고 6개월도 가능하니까 이상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인데 이상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맞는 표현으로 인정했어요. 이 신청 인정하지 않고요. 디건 법조문에는 6월 초과해서 효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6개월은 초과해서 할 수 있는데 6개월은 못하냐. 6개월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기는. 아까 원칙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근데 이상이라고 해서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리얼.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변경 신고해야 된다. 휴폐업은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 재개 모두 미리 맞습니다. 미음에 휴업한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을 재개하고 하지 않으면 벌금이다 했는데 X죠. 우리 공인중개사 모든 시험에서 신고 위반해가지고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징역벌금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안 받는 경우 징역벌금 있죠? 허가는 징역벌금이 있는데 모든 다른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에서도 신고 위반해가지고 징역벌금 행정형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미음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또 다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중개업의 휴업, 폐업 신고는 직접 방문회 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했는데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칠판에 다 적어놨습니다. 105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하지 않고 3월 초과 휴업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니언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입니다. 디귿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도 가능하고 별도로 업무정지도 가능하고 별도로 폐업도 가능합니다. 분사무소도 사실상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리얼의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그 다음에 미음의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폐업만 첨부하고 변경 재개는 첨부하지 않는다. 반납하지 않는다. 왜?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가 다 뭐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여러 개 내다 보니까. 106번에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은 답이 1번입니다. 1번. 폐업 신고입니다. 1번 폐업 신고 106번의 1번인데 자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거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게 휴업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이 두 개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 안 되는 게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가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 신고만 됩니다. 그런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에서 지자체였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만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증정 신청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증정을 하려면 신고 필증에 증정 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6번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7번 휴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다 문제 중복되니까 답은 3번입니다.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08번 문제입니다. 108번. 문제 이게 휴폐업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한 문제 가지고 자꾸 여러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는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그걸 이 내용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10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 신고해야 되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해서 X고 그 다음에 4번에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다고 했죠. 이미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 등록증을 제출 첨부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3월 초과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인의 경우 이게 법을 원래 만들 때 법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그래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100만 원 과태료가 없습니다. 모두 5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돈이 많잖아요. 부자니까 500만 원이고 개인은 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옛날에 처음 만들 때는. 그러나 최근에 신설된 것들은 개인의 경우도 다 500만 원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1983년도 법을 만들었을 때보다 지금 벌써 30년이 거의 40년이 다 돼가네요. 거의 35년이 넘었죠 지금.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100만 원이 지금은 뭐 5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건 500만 원입니다. 최근에 신설된 게 뭐가 있냐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옛날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 5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연수교육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한 13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것도 다 500만 원 이하의,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이 아니고 다 50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거는 500만 원입니다. 개인도. 휴폐업은 최근에 신설된 게 아니라 이거 처음 옛날 부동산 중개업법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9페이지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세 가지입니다. 간판 철거.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폐업 신고, 그다음에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세 가지입니다. 간판 철거가.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휴업은 최고 길어야 6개월, 업무 정지도 최고 길어야 6개월이죠. 6개월 업무 안 하는데 간판 뗐다가 달았다가 하면 돈이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간판 그 차가 와서 싣고 와서 달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휴업하고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는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의 경우만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를 안 하면 등록 관청이 간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철거 명령도 안 하고 곧바로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X입니다. 철거 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개고장 같은 걸 보내야 돼요. 즉시 그냥 대집행할 수 있다는 X입니다. 철거 명령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 공화당 서울 그 문 천막 설치한 거 그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한다 하니까 스스로 철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서 또 설치를 해버리면 옛날에 설치한 거는 철거할 수 있지만 또 새로 설치한 거는 철거 곧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거 명령을 하고 개고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 법을 알고 옛날 건 철거해버리고 옆에 가서 새로 설치해버리더라고. 그러면 철거할 수가 없어요. 새로 설치한 거는 옛날 거는 철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간판도 철거 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만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9페이지.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세 가지만 간판 철거해야 되고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입니다. 휴폐업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가 아니라 모두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그 다음에 2번은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미리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휴업을 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이 아니라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4번 휴업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될 수 있다. 이중소속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이고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폐업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못하죠.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무조건 업무정지 못하죠. 근데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을 1년 넘게 했으면 폐업 후 재등록해도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이 정답인데 4번 그 이중소속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3번 표 밑에 있는데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한 번 더 이중이라는 말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50 몇 번에 있다고요? 53번 표 밑에 있죠? 표 밑에 이중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입니다. 이건 시험에 한 개 지문 이상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임시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직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고 겸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겸업, 겸업. 자,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를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격정지사유, 그 다음에 이중직업을 가지게 되면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개인은 중개사무소에서 로또 팔아도 되고 담배를 팔아도 됩니다. 이중직업 가져도 됩니다. 슈퍼마켓도 같이 해도 됩니다.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법 14조 6가지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4번에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 사유고 취소를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죠. 임치 사유는 또한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면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중계약서는. 자, 그래서 110번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11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3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첨부해야 되고요. 휴폐업은 맞습니다. 디귿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간판 철거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개만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안 하더라도 과태료 업무정지 규정 없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합니다. 철거 비용만 청구를 합니다. 이미 폐업해가지고 간판 철거 안 했는데 폐업한 사람을 업무정지할 수 없죠? 폐업 업무정지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업무정지하는 거지 폐업했으면 업무를 못하는 사람인데 업무정지할 수가 없죠. 원래부터 업무를 못하는 사람인데. 자, 68페이지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시험에 전속 중개계약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이 조금 전에 했던 휴폐업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요.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된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중개 의뢰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중개계약은 의뢰인 상호 간에 맺는 계약을 말한다. X죠?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에 보면은 물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0번에 보면 밑에 물가 수준이라고 적어놨어요. 시험에 이거는 한 6, 7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번에 물가 수준이라고만 적어놨는데 그 물가 수준이 뭐냐면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험은 전속 중개계약이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은 전속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속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전속 중개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불효식 낙선계약이라고 합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사용을 안 하면 효력은 있지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부 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3년 동안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공개를 해야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밑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7가지가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번에 있나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5번에 있네요. 5번에 보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가 있는데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년도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인데 이 권리관계는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거래예정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을이라고 하는데 을의 의무사항, 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서식상 의무입니다. 서식을 꼭 봐야 되는 서식이 확인설명서 서식,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은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서식 세 군데 중에서. 그 이게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 통지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X입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2주일에 1회 대신에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2주일 옛날에 2주일이라고 있어요.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은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일반 중개 계약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다만 이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에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확인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 갑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뢰인의 갑 의무사항인데 의뢰인 갑 의뢰인은 을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놓고 을이 아닌 다른 병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거래한 경우지 의뢰만 했다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을 지불하는데 위약금은 중개보수의 50%입니까? 100%입니까? 중개보수의 100%입니다. 여기는 100%. 예. 서식에는 보면 물론 100%라고 안 돼 있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100%지 50%는 아니죠. 즉 을개업공개사가 법정보수를 1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당사자 간의 약정을 80만 원으로 약정을 할 수도 있고 120만 원으로 약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80만 원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위약금도 80만 원 줘야 돼요. 다른 데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120만 원 받기로 약정되어 있어도 100만 원만 위약금 주면 되겠죠. 법정보수 초과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 의뢰인하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역시 갑 의뢰인은 을 개업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몇 퍼센트 지급해야 됩니까? 100%, 50%, 0% 답은 0%입니다. 없습니다. 위약금 없습니다. 보수도 없습니다. 하나도 지급, 위약금이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0%입니다. 굳이 객관식으로 낸다면, 즉 위약금이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소요된 비용 없으면 위약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비용 범위 내에서 비용만 받는데 그 비용을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이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옵니다. 지금 전속 중개 계약에서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문제입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죠. 그 다음에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으로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15일 이내 재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고요. 제가 그래서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2분의 1 거기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동그라미 4번 업무정지, 동그라미 5번 500만 원 과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4개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죠. 아무리 가중 감경하는 경우에도 그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5분의 1에 보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격의 5% 이하 과태료 요거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두 장 4페이지인데요.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80점은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기억하시면. 자, 그 다음에 114번입니다. 114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갑과 을은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청하는 데 있는데 청자를 정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예. 예,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맞죠?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을 폐기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예, 전속중개계약은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다만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요 두 개만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안 하면 또한 업무 정지할 수 있죠. 요 두 개만 임의적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을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2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7일은 39번에 있나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10번에 있죠. 39번에 10번. 39번에 10번 밑줄 쳐놓으시고요. 7일 이내 공개하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이 포함된다. 예, 포함됩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거 7가지가 있었죠.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뭐 어디에 들어가요?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이게 입지 조건이에요. 입지 조건, 도로 입지 조건. 예, 그래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5번입니다. 11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할 수도 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맞고요. 3번. 전속 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예,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4번에 개업공개사는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맞고요. 5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0번 맨 밑에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16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